사망보험금 이제 아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이름이 사망보험금 이건데요? 고령화 시대에 딱 맞는 종신보험. 네. 바로 선지급 종신보험인데요. 1세대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사망보험금, 말 그대로 사망했을 때만 지급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2세대 종신보험 같은 경우에는 내가 크게 아팠을 경우에도 진단비로, 선지급으로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또는 전부를 줄 수 있는데요. 네. 사실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진단비로 나온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모든 질병에 한해서 선지급으로 진단비로 주는 건 아니고요.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이 세 가지 항목 외에 추가적인 질병도 있지만 이 세 가지가 중요 포인트입니다. 이 세 가지 항목 같은 경우는 대부분 진단비로 나오니 얼마나 훌륭한 선지급 종신보험일까요? 그러니까요. 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까지 이렇게 질병보장까지 가능한 사망보험금. 이제는 이름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망보험금이 아니고 안사망보험. 질병도 보장되는 사망보험. 어떠세요? 우리가 이제 네. 좀 흔하게 들었던 보험도 이러한 선지급 종신보험 중에 하나 유형이 있는데 네. 어떤 건지 아실까요? 뭐가 있지? 힌트를 보면 이제 중대한 질병을 보장해 주는 보험. CI.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좀 짧은 영어로 하면 이제 네. critical illness. 중대한 이제 질병을 보장해 줄 바로 이 CI 보험도 이제 선지급 종신 보험 중에 하나의 유형인데요. 네. 이러한 이제 중대한 질병이기 때문에 우리 인식에는 더욱더 이제 보장받기 어려운 보험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른 이제 상품들도 있는데요. 바로 GI 종신보험입니다. 네. GI 종신보험도 이제 짧게 이제 영어로 하면 General Illness, 보편적인 질병을 보장해주는 보험이다. 하지만 이제 CI 보험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암이랑 이제 뇌, 그리고 심장에 관련돼서 이제 이거를 이제 질병을 걸렸을 때 이제 보장해주는 보험인데요. CI 보험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제 조건이 붙잖아요. 맞아요. 하지만 이제 GI 보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가입하는 이제 암보험이나 2대 질병처럼 그 병에 걸렸을 때 바로 사망보험금 안에서 선지급을 해주는 보험이기 때문에 훨씬 더 GI 보험이 좀 더 메리트가 있다 이야기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게요. 지금 딱 이렇게 듣기만 해서는 CI는 일단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중대한 질병에 걸렸을 때 우리 이거 많이 당했거든요. 근데 중대한 질병에 걸렸을 때 보장해주는 거고 GI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암이든 2대 질병이든 이 선지급을 바로 지급해준다. 그러면은 제가 지금 뭐 잘못 판단한 걸 수도 있겠지만 CI가 결론적으로는 보험금 받기가 더 어려운 거잖아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아니에요. 네, GI 보험은 코드 방식으로 보장받지 못하는 사실 중증 질병이나 네. 희귀 난치성 질병 같은 경우는 CI 보험에서는 보장받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뇌경색 같은 경우에는 GI 보험에서는 사실 보장이 안 되지만 CI 보험 같은 경우는 중증도를 구분해 뇌경색으로 인한 일상생활 장애 25%인 경우라면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C에다가 선 이렇게 두 개 그었을 뿐인데 둘의 차이가 꽤 큰 것 같습니다. 저는 진짜 궁금한 게 CI도 보험료가 워낙 유명하니까 비싼 거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보험료는 CI가 비싸요? GI가 비싸요? 어떤 게 좀 더 비싸 보이실까? 왠지 GI가 두 개 더 그어서 비쌀 것 같아요. 아, 네.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이러한 선지급 종신보험이랑 일반 네. 종신보험도 이렇게 많이 비교를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일반 종신보험 같은 경우에는 사망해야 이제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기 때문에 CI 보험보다는 이제 종신보험이 좀 더 저렴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CI 보험과 GI 보험을 이제 비교했을 때는 보험료가 거의 비슷합니다. 아, 결국에는 네. 비슷하다. 아니, 근데 안 아플 땐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고 아프면은 또 미리 선지급을 받을 수 있고 결국에는 진짜 트랜스포머처럼 내가 원할 때 딱 잘 활용할 수 있으니까 내가 원했던 요즘 시대에 딱 맞는 보험들이 아닌가 싶어요. 납입하면서 해지환급금도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네. 혹시 경제적으로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약관 대출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약관 대출이요? 네. 다만 선지급되는 진단비는 단 한 번만 지급되기 때문에
이 사항을 정확히 유의하셔야 할 것 같고요. 물론 각 보험회사마다 상품들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전문가의 도움을 꼭 똑똑하게 받고 가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나와 자녀 2대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종신보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자, 아까 종신보험 때문에 고민이 많으셨던 오늘 사연의 주인공, 과연 어떻게 바뀌었을지 지금부터 안내해 주시죠. 네. 첫째 따님이 이제 직장을 다니는 성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계약자와 수익자, 납입자를 이제 아버지에서 이제 딸로 이제 변경을 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5년 정도는 이제 따님이 이제 납입을 해야 되는데요. 그렇다고 이제 나중에 이제 사망보험금 수령할 때는 4분의 1만큼에 대한 이제 절세 효과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에 가지고 있는 보험은 또 유니버셜 종신보험으로 가입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녀가 결혼 등 큰 목돈이 들어갔을 때는 가지고 있는 해지환급금도 사용할 수 있다는 이런 장점도 같이 설명해 드렸습니다.